네, 9시 11분입니다. 9시 11분. 예, 한 6, 7분쯤 전에 도착했습니다. 예, 익숙한 장소죠. 일기예보상으로는 이제 오늘 오전 오후 다 맑다고 했는데, 여기는 뭐 구름이 잔뜩 껴있고요. 저 노적봉에는 구름이 껴있고, 그래서 만경대하고 백운대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산성입구에서 올라오는 길인데, 이 풍광도 확 변했죠. 예전에 저쪽에 건물이 거의 안 보이고 숲이 무성했는데, 예, 지금은 이제 겨울 풍광입니다. 예. 오늘이 북한산,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 43차, 5월 10몇일인가부터 시작했는데, 오늘이 제 43차고요. 예, 오늘 제 43차 북한산 탐방으로 해서 일단 올해 북한산 탐방을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. 늘 하는 얘기지만 뭐 또 이래놓고서는 금방 또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. 뭐 그거야 뭐.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제 오늘 현재의 감정적으로는 이제 마무리한다 이런 얘기죠. 예,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쭉 총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북한산성 입구에서 출발해서 계곡길 거쳐서 대동사 앞으로 해서 위문까지 올라가고요. 백운대까지는 안 갈 생각입니다. 예, 뭐 백운대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. 그다음에 이제 산성등산하고 비봉등산을 쭉 걸으면서 한 해를 회고하고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. 저는 이제 빨리 걷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유행이 아니라서 한 7시간 잡고 있는데 뭐 더 걸릴 수도 있고요. 오늘은 조금 이제 다른 때보다는 그래도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걸어야죠. 즐겁게 혼자서 조용히 걷는다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걸어보려고 합니다. 날씨가 아무래도 그래도 좀 쾌청해야 여러 가지 걷기도 좋고 그런 곳인데 글쎄요.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? 그 초겨울에 그 음산 그런 지금 9시가 넘었는데도 이 정도니까. 어쨌든 그 북한산을 다니면서 봄부터 시작해서 봄, 여름, 가을 거쳐서 겨울까지 한 해를 정말 열심히 다니면서 마음껏 북한산을 누렸다.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일단 요거는 이제 오프닝 영상으로 하고요. 올라가면서 또 이제 좀 약간 뭐 자꾸 이렇게 한번 걷기 시작하면 나름대로의 또 스피드가 붙고 페이스가 딱 형성이 되면 이제 그대로 막 그냥 걷게 되는데 그 마음을 좀 억누르고 최대한 좀 편하고 느긋하게 게으르게 이렇게 걷고 싶은데 막상 걸으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. 근데 뭐 그건 그거고 어쨌든 간에 그 위문까지 올라가는 게 이제 퍽 고생일 텐데 걱정입니다. 못 잡아도 한 2시간은 이제 고생하면서 올라가야죠. 한번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